중요한 거 다시 할게요. 가장 못생긴 애 기준! 그러면 어 그렇죠. 어 좋았어. 상준아 너무 못생긴 거 못생긴 애 기준을 좀 보셔. 까. 자 이렇게 이제 하여튼 체육 선생님이 기준 한 다음에 뭐 시키지? 그치 양발 양팔 간격 좌우로 나란히 또는 반팔 간격 좌우로 나란히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럼 보자. 체육 시간에 3학년 1반과 3학년 2반이 같이 체육을 한대요. 근데 3학년 1반 가서 체육 선생님이 야 너 기준 반팔 간격 좌우로 나란히 라고 시켜놓고 3학년 2반에 와서 야 너 기준 양팔 간격 좌우로 나란히 시켰어. 그러면 누가 더 멀리 퍼져 있는 거야? 2반이 더 멀리 퍼져 있는 거야. 그렇죠? 얼마나 더 멀리 퍼져 있냐면 8만큼이니까 한 약 2배 정도 퍼져 있어.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누가 더 멀리 퍼져 있습니까? 3학년 2반이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그걸 보고 우리는 분산이라고 하는데 값을 매겨야 될 거 아니야. 맞죠? 값을 매겨야 되기 때문에 즉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한 용어로 치자면 이런 뜻이에요. 기준에 대해서 기준 그 기준이 뭔지가 좀 중요해요. 기준에 대하여 떨어진 정도를 값으로 나타내는 거야. 수치화 해놓은 걸 보고 우리 분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체육 시간에는 기준이라고 명칭을 부여하는 그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퍼지잖아. 분산이라고 하는 건 그 기준이 바로 누가 되냐면 이런 느낌이야. 자, 3학년 1반과 3학년 2반이 수학 문제 10개짜리 똑같은 테스트를 봤어요. 그랬는데 3학년 1반과 3학년 2반이 운 좋게도 평균이 똑같았대요. 니네 반도 니네 반도 3학년 1반도 3학년 2반도 전부 다 7점이 평균이었대요. 됐습니까? 그럼 겉보기에는 3학년 1반과 3학년 2반의 실력이 어떤 거야? 똑같아. 그런데 그 내부를 면밀히 봤대요. 내부를 몇 분밀히 봤더니 그냥 간단하게 3명, 대표 3명을 뽑았다고만 칠게요. 어떤 애가 6점을 맞았고 어떤 애가 7점을 맞았어요. 그럼 한 명 더는 몇 점 맞아야 되지? 8점을 맞아야 되죠. 이거 내가 안 가르쳐줘도 금방 파악되지. 마이너스 1점이고 0점이고 플러스 1점 차이가 나야 딱 평균이 맞죠. 자, 1점 맞은 애가 있어요. 5점 맞은 애가 있습니다. 그럼 몇 점 맞아야 돼? 얘 마이너스 몇 점이야? 6점. 얘 평균이 안 나오나? 안 나오네요. 4점 정도 합시다. 그럼 되나? 안 나오네요. 나오나? 안 나오죠. 그럼 잘 본 애를 주는 거지. 8점 맞은 애가 있고요. 8점 맞은 애가 있고요. 10점 맞은 애가 있습니다. 그럼 또 몇 점 맞아야 돼요? 1점 더 잘 받고 3점 더 잘 받죠? 4점 깎아 먹어야 되니까 몇 점? 3점 정도 맞아야 되죠. 이해되세요? 자, 봐봐. 우리가 학생들의 실제 점수를 몰랐을 때는 야, 3학년 1반이나 3학년 2반이나 그놈이 그놈이야 라고 판단을 하겠죠. 요 그림도 필기에 넣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평균은 그놈이 그놈이야 라고 얘기를 하겠죠. 평균. 하지만 그 내부를 살펴봤더니 어때? 3학년 2반이 개판인 거 아니야. 그렇잖아. 아니 잘하는 애가 있긴 있지. 그런데 애들의 막 편차가 막 들쑥날쑥인 거잖아. 여기는 고르다. 여기는 고르지 않다. 말뜻 이해돼. 그죠? 여기에 모여있고 떨어져 있잖아. 그러면 야 얘네는 얼마나 떨어져 있고 얘네는 얼마나 떨어져 있니를 숫자로 나타내는 게 바로 뭐야? 분산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자 간단하게 얘기해보세요. 누가 분산이 커요? 3학년 2반이 분산이 큰 거죠. 우린 아직 계산 방법은 모르지만. 이해됐어? 분산이 크다. 즉 평균에 비해서 떨어진 정도가 너네가 더 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린 그 값을 계산을 해볼 거예요. 도대체 분산값이 얼마가 더 큰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요걸 비교할 거예요. 평균에 비해서 즉 기준이라고 하는 평균에 비해서 떨어진 정도 얘를 보고 우린 뭐라고 하냐면 편차라고 합니다. 편차.
편차의 계산 방법이 바로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잘 봐. 우리만 수학 시험에 우리 학교 이번에 수학 시험에 평균이 70점이었습니다. 평균. 근데 나는 80점을 맞았습니다. 그럼 집에 가서 엄마한테 뭐라고 자랑합니까? 평균보다 10점 높다라고 하지. 엄마, 우리 학교 평균이 나보다 10점 낮아. 라고 하지 않잖아. 왜냐면 뭐가 기준이니까. 평균이 기준이니까 엄마 나는 평균보다 10점이 높아라고 얘기하잖아. 10점이 높아. 이걸 보고 편차라고 해. 그럼 편차의 계산 방법은 뭐예요? 누구에서 누구 빼야 돼? 내 점수에서 평균을 빼셔야 되죠. 그걸 보고 편차라고 합니다. 즉, 내 점수, 네 점수, 수학 점수, 영어 점수 또는 키, 몸무게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변량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편차라고 하는 것은 변량. 그러니까 시험이었으면 점수, 키, 몸무게 뭐 이런 것들 마이너스 평균. 이 6점짜리에는 편차가 얼마예요? 그치? 평균보다 한 1점 낮아. 얘는 0, 얘는 플러스 1이지. 자, 잘 봐. 3명이라고 내가 얘기했고 6, 7이라고 하고 평균은 내가 7이라고 얘기했거든? 그랬을 때 남은 한 명 몇 점이야? 라고 했더니 니네가 바로 대답했잖아. 8점이요 라고. 왜 그러냐면 내가 동그라미 친 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 편차라고 한다고. 모든 집단의 편차들은 총합이 얼마나 돼요? 0이요. 여기서 중요한 거야. 편차의 총합은 얼마? 늘 0입니다. 편차의 총합은 0입니다. 여기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얘 얼마? 플러스 1. 얘는 플러스 3. 얘는 얼마? 안 받아야죠. 마이너스 4여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3점이라고 여러분들이 대답했잖아요.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거리로 잴게요. 거리. 잘 봐. 선생님이 이렇게 섰을 때 앞으로 두 발이 있을 거고 뒤로 두 발이 있을 거잖아요. 뒤로 두 발을 마이너스 2라고 하고 앞으로 두 발을 플러스 2라고 할게요. 떨어진 거리는 어때요? 똑같을 거거든요. 아니, 앞으로 2랑 뒤로 2랑 플러스 2고 마이너스 2지만 거리는 절대값이니까. 이해돼? 그러면 떨어진 정도가 얘가 더 크다며. 왜? 너는 거리가 1이고 거리가 3이고 거리가 얼마니까? 4고 거리 1, 0, 1이야. 그러면 평균에 대해서 비교하면 얘가 1 더하기 0 더하기 1, 1 더하기 3 더하기 4에 대한 평균을 매기면 되니까. 그런데 이거의 단점이 뭐냐면 우리가 분산이라는 걸 계산을 어디에 많이 쓰냐면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3월달에 보는 전국 단위의 모의고사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수능은 분산이라는 값을 매겨요. 약간 이런 느낌이야. 수학을 강남권 애들의 수학 점수를 봤는데 평균이 얼마고 분산이 얼마고 시골 애들은 또 얼마고 막 이런 걸 계산을 해. 그러면 잘하는 공부를 잘하는 학교는 분산값이 크게 작게 작아. 애들이 다 상위 위쪽에 막 몰려있는. 더 쉽게 표현하자면 수학시험이 쉬워. 그럼 평균이 높아 낮아? 높아. 분산은 작아. 시험이 쉬우니까 평균이 높고 여기에 애들이 막 몰려있는 거야. 시험이 어려워. 그럼 평균이 어때? 낮아. 분산은 어떨 것 같아? 네. 커요. 왜? 시험은 어려워도 늘 잘하는 애들은 재수없게 잘해요. 그죠? 못하는 애들은 시험이 어려우면 막살 나죠. 그러니까 이렇게 퍼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시험이나 조사를 했을 때 평균과 분산을 알면 아, 어땠네 라는 판단이 좀 더 자세하게 쓰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수능이라고 쳐봐요. 수능 몇 명이 봐요? 40만 명 넘게 봐요. 그럼 40만 명의 점수를 다 찍었어. 40만 명 중에 서울 몇만 명, 뭐 경기도 몇만 명을 찍었어. 서울이랑 경기도를 비교할 거야. 점이 엄청 많아. 어떤 애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바꿔야 되죠? 어떤 애는 플러스니까 그냥 갖다 쓰면 되죠? 그 짓을 하기엔 너무 힘들어. 그래서 우리는 분산은 평균은 왜 계산하지? 우리 평균을 계산하는 이유가 뭐야? 너네가 싫어하는 거 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렇지. 목적은 비교잖아. 평균의 목적은 비교예요. 분산도 목적이 뭐겠어? 비교야. 그러면 잘 봐봐. 1과 마이너스 4는 누가 더 멀어? 마이너스 4가 더 멀지. 얘 제곱하면 얼마야? 얘 제곱하면. 야, 1하고 16도 누가 더 멀어? 다
당연히 음수양수를 떠나서 제곱해서 큰 놈이 더 먼 놈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편차들에 대한 평균을 매기고 싶은데 편차는 합이 얼마야? 0이니까 편차들의 평균을 못 매겨요. 또는 음수를 양수로 받고 양수는 그대로 쓰고 가 너무 복잡해. 그래서 우리는 뭘 계산하냐면 분산의 계산 방법이 분산이라는 값은 떨어진 정도를 비교하는 건데 단순히 편차를 계산하기가 힘들어서 편차들을 제곱한 평균을 말해요. 편차의 제곱의 평균. 편차 제곱의 평균을 보고 우리는 분산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 반을 계산을 해보자면 얘는 편차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0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이해되세요? 편차 제곱들을 합해서 평균이니까 세 놈이잖아. 나누기 3. 즉 얼마? 3분의 2. 됐죠? 얘네는 1제곱, 3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 나누기 3. 편차 제곱의 평균. 3분의 16, 9, 25, 26. 이렇게 되죠. 되셨습니까? 참고로 이렇게 잘 안 써요. 뭘 많이 쓰냐면 소수로 나타냅니다. 너네 뭔가 뭐 10개짜리 테스트를 봤는데 평균을 내렸더니 2분의 7 나왔어. 평균은 2분의 7이라고 씁니까? 아니에요. 뭐라고 써요? 3.5라고 써요. 왜? 아니 평균의 목적이 뭐라고? 비교. 분산도 목적은? 비교. 비교는 분수가 쉬워요. 소수로 나타내는 게 쉬워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쓰지 않고 3.5라고 나타내는 거죠. 이해되세요? 자, 아무튼 우리는 이게 계산하기 빡세니까 그냥 냅둘게. 그랬더니 딱 봐도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크니까 분산은 얘가 더 커. 이렇게 해봤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래서 분산은 공식이 두 개 있어요. 첫 번째 공식이 바로 편차 제곱의 평균입니다. 그냥 이렇게 해야 돼. 그냥 공식은 뭐야? 하면 혼나요 안 혼나요? 혼나죠. 그냥 그래 공식은 뭐야?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똑같아. 분산 뭐야? 편차 제곱의 평균이야. 또 있잖아. 변량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진평균의 제곱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 지금 뭐 한 거예요? 잘난 척 한 거죠. 자, 우리 두 번째 공식에 대해서 볼게요. 이거 지워도 되죠? 자, 이걸 알려면 이제 약간 영어로 표현을 좀 해볼게요. 자, 우리 변량, 즉 점수를 조사했다면 몇 점, 몇 점, 몇 점, 키였으면 몇 센티미터, 몸무게였으면 몇 톤, 뭐 이런 거 하는 거야. 그래서 자, 변량, 우리 반 학생들 뭐 N명, 그냥 일반화하는 거니까 N명이라고 할게요. 1명의 학생들의 점수를 써놓은 거예요. 몇 점, 몇 점, 몇 점, 몇 점, 몇 점. 그럼 우린 뭘 계산해? 먼저 평균 값을 먼저 계산을 해요. 평균. 평균 얼마? 평균. 총점이 이거잖아요. 몇 명이에요? 그럼 N으로 나눠주셔야 되겠죠? 이걸 보고 평균이라고 하는데 평균은 영어로 mean, M-E-A-N이라고 해서 M자를 평균으로 많이 써요. 소문자. 이걸 모르진 않죠. 이런 평균이 있어요. 자, 이제 분산을 계산을 할게요. 그럼 분산 계산하려면 늘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기준이라는 평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산 구하세요 라고 하면 일단 제일 먼저 뭐부터 구해야 돼? 평균부터 구하셔야 되는 거야. 자, 평균 구했습니다. 자, 분산을 갈게요.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에요. 그럼 편차들을 구해야 돼. 야, 이 새끼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평균이 80점이고 얘가 70점이었어. 얘 편차 얼마? 마이너스 10이지. 그러니까 뭐 해야 돼? 70 빼기 80을 해야 되거든요. 즉, 너의 편차는 X1의 빼기 M이죠. 두 번째는 X2의 빼기 M이죠. 쭉 가서 누구? XN의 빼기 M까지가 편차들이고 편차들에 대한 제곱의 뭘 매길 거야? 평균을 매길 거니까 편차 제곱의 총합에다가 나누기 몇 놈? N놈.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말로 하자면 뭐야? 편차 제곱의 평균. 그럼 편차 제곱의 평균이 누구야? 분산이에요. 그런데 이걸 보고 우리가 분산 제1공식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얘를 많이 쓰진 않아요. 당연히 정의야, 정의. 정의에 의한 공식.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변형을 통해서 또 다른 새로운 식을 만들어 줍니다. 얘 당연히 아셔야 돼요. 얘가 분산 제1공식. 자, 이거 변형 좀 합시다. 전개할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잘 봐. 얘랑 얘랑 생김새 비슷하잖아. 그쵸? 생김새 비슷하고 항 몇 개 나와요? 제곱하면? 세 개 나오죠? 세 개 나오고 세 개 나오는데 얘 세 개, 얘 세 개가 앞에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게 느낌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들을 첫 번째 애들끼리 다 묶을 거야. 그럼 x1의 제곱, x2의 제곱, 누구까지? xn의 제곱까지 와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마이너스 2 곱하기 너너. 맞아요? 마이너스 2 곱하기 너너죠? 그럼 공통인수가 마이너스 2m의 x애들의 인수. 이해되세요? 그 다음 마지막 항은 누구예요? m제곱, m제곱이지? 그럼 m제곱이 몇 개 나오는 거야? n개 나오는 거야. 이해됐어요? 항이 분자에 세 개가 있어요. 너분의 너, 너분의 너, 너분의 너를 이렇게 뜯을 거야. 그러면 너는 n분의 x1의 제곱에서부터 xn의 제곱까지 마이너스 2m의 곱하기 n분의 x1, xn까지 플러스 너랑 너랑 정리하시면 m제곱까지 나쁩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건 누구지? 얘 평균이죠. m. 그러면 여기서 뭐 나와요? 마이너스 2m, m이니까 마이너스 2m제곱을 플러스 m제곱이네. 그럼 여기서 뭐 나와요? 마이너스 m제곱 나오죠? 유명한 공식. x1제곱, x2제곱, x1, 2, 3, x애들이 누구야? 별량이 없죠. 그럼 그들을 제곱한 것의 총합의 n으로 나눴어요. 맞죠? 그럼 얘를 보고 우리 말로 뭐라고 하면 돼? 별량을 뭐 한 거? 제곱한 걸 뭐 해놓은 거야? 평균 매겨 놓은 거죠. 따라서 별량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누구? m제곱. 평균이 그냥 평균 제곱이라고 해도 돼. 근데 막 평균이라는 멘트가 되게 많잖아. 얘 누구? 별량 제곱의 평균. 편차 제곱의 평균. 이런 말이 많아서 선생님이 자꾸 뭐라고 붙이냐면 진짜 리얼 평균, 그래서 진평균이라고 표현을 붙이는 거야. 그래서 얘가 두 번째 공식. 얘를 말로도 외우셔야 되니까 말로 뭐라고 외우시면 돼? 별량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진짜 평균의 제곱. 그래서 분산이 뭐야? 편차 제곱의 평균. 또 뭐야? 별량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진평균의 제곱. 별량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진짜 평균의 제곱.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자, 뭔가 시험을 보시면 분산이 안 나오고 표준 편차에 대한 것이 나와요. 표준 편차. 아, 잠시 기다릴까요? 선생님이 설명을 다 드리지 못했어요. 이거 이어서는 명우 선생님이 해주실 거예요. 선생님 칠판 안 지우고 나가요. 설명 좀 해볼게요.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반 학생들의 키 평균을 계산을 해보자. 키. 그러면 누구는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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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제 썼어. 누구 얼마 누구 얼마 누구 얼마 누구 얼마. 그래서 니들에 대한 뭘 계산해? 평균을 계산했더니 예를 들어서 뭐 170.1 이렇게 나왔어. 야, 키의 평균은 단위가 뭐게? 별량의 단위는 뭐예요? 센티미터지. 우리 조금 더 쉽게 하자. 그냥 170딱 떨어졌다고 합시다. 평균이.
어떤 애가 180이라고 합시다. 얘는 편차가 얼마죠? 편차가 그래, 그게 헷갈려서 내가 자꾸 그 대화하는 내용으로 얘기해 드린 거예요. 엄마 나는 우리 반 평균보다 10cm가 더 커니까 편차는 얼마? 플러스 10인 거죠, 그죠? 편차 단위 얼마죠? 그치, 10cm 이렇게 되는 거잖아. 평균, 편차, 변량 다 단위 똑같아. 근데 잘 봐. 변량 단위 얼마? 센티미터. 평균 단위 얼마? 센티미터. 요 편차 단위 얼마? 근데 센티미터라는 그 값을 뭐해? 그러면 분산의 단위는 뭔지 아세요? 면적이 되죠, 키가 갑자기.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열심히 계산을 해서 어떤 두 개 이상의 집단을 비교하기 위해서 크고 작은 걸 비교는 가능해. 그런데 실제 단위가 아니라는 거야, 문제는. 왜? 분산은 뭔 짓을 하니까.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다 뭔 짓을 해. 제곱을 하면서 실제 단위가 아닌 게 됩니다. 몸무게 킬로그램이었어. 얘는 뭐가 될까? 제곱 킬로그램이 돼요. 제곱 센티미터처럼. 그치? 덧보자. 그래서 양쪽이 분산, 그러니까 퍼져 있는 정도에 대한 크기 비교는 가능하지만 실제 단위가 아니니까 우리는 막판에 뭘 해봐. 제곱 센티미터로 센티미터로 바꾸려면 뭘 씌우면 되죠? 루트를 씌우면 되죠. 그렇죠? 루트를. 그래서 표준 편차는 별거 없어. 그냥 우리가 열심히 계산한 분산이라는 값에 루트 하나만 씌우시면 됩니다. 왜 이직거래를 한다고? 실제 단위로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열심히 계산했더니 우리 반 키의 분산이 9cm가 나왔어. 그럼 표준 편차는 얼마인 거야? 아우 그래, 분산이 9가 분산 9, 키를 계산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표준 편차는 얼마인 거? 3cm가 되는 거지. 그럼 어떤 해석이 가능하냐면 우리 반은, 우리 반 애들은 평균이 170이었는데 표준 편차가 3이라는 건 170 기준으로 3cm 정도의 애들이 밀려있어. 이렇게 이해돼?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 학교 시험에서는 보통 뭘 물어보겠어? 표준 편차. 실제 수능 성적표에 보시면 모의고사 성적표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모의고사 성적표에 보시면 내 점수 그리고 시험에 대한 평균, 그리고 분산이 아니라 뭐가 나와? 표준 편차가 나와. 수학시험 100점짜리에서 평균이 70인데 표준 편차가 뭐 5래. 그러면 무슨 뜻이야? 평균에 대해서 5점 정도 왔다리 갔다리 애들이 거기에 많이 몰려있어. 이런 뜻인 거야. 이해되시죠? 저쪽 반은 10이야. 그럼 애들이 더 큰 폭으로 몰려있어. 이렇게가 되는 거죠. 안다스탠드 하시죠? 그것 때문에 막판 딱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표준 편차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봐. 그럼 제일 먼저 뭘 구해야 돼? 표준 편차를 구하세요는 뭘 구하세요? 분산 구하세요. 분산을 구하려면 기준이라는 걸 알아야 돼. 평균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표준 편차 물어보면 너 분산 구할 수 있어? 평균 구할 수 있어?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 편차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오케이? 시간이 3분 정도 남아서 하나만 더 설명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런 생각을 좀 해봅시다. 힘들어요. 자, 봐봐. 우리 이런 생각을 해보자. 내가 중간고사, 이번 기말고사에서 그냥 국영수라고 합시다. 국영수를 전부 다 뭐 90점, 뭐 몇 점, 몇 점 이렇게 맞아서 세 과목 국영수의 평균이, 기분 좋게 합시다, 95점 찍었어요. 평균 95점. 이게 놀랄 일이에요? 자, 세 과목 95점이라는 평균을 찍었어요. 근데 만족이 안 돼서 내 2학기 중간고사 목표는 각 과목별 3점씩을 더 올리고 싶어. 너 몇 점, 너 몇 점, 너 몇 점을 3점 올리고 3점 올리고 3점 올렸어. 그럼 얘 목표는 평균 얼마인가? 끝. 내가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잘 봐. 평균이 현재 얼마? 95점이었어. 요렇게 어떤 세 과목이 요렇게 돼서 편차들의 합은 0대네.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각각을 우린 뭐라 그래? 변량이라고 하는 거야. 변량을 3점 올렸더니 평균이 어떻게 돼? 3점 올라가. 변량을
변화시키면 평균도 똑같이 변화가 돼요. 세 과목을 전부 다 50점도 안 돼요. 하나는 30점, 하나는 40점, 하나는 뭐 20점 이렇게 맞았어. 그럼 평균 얼마? 30점, 40점, 20점 맞았어. 평균 얼마? 30점이죠? 자, 까꿍. 아빠가 개빡쳐서 너 다음 시험에 전부 다 두 배 맞아. 30점은? 60점, 40점은? 80점, 20점은? 그럼 평균 얼마 되게? 원래 평균이 얼마였어? 30이었어. 그러면 변화된 평균은 얼마인지 알아? 아, 그럼 평균은 변량을 변화시키는 만큼 따라서 변화가 돼. 느낌이 이해돼? 뭔 말인지? 오케이? 두 배 하면 평균도 두 배. 플러스 10을 하면 평균도 플러스 10. 마이너스 5 하면 마이너스 5. 똑같이 변해. 근데 이거 잘 봐요. 잘 봐요. 잘 봐요. 아까 보여드렸죠? 이렇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얘네가 3점이 올랐어. 그럼 평균도 어떻게 돼? 3점이 올랐어. 너네 잘 봐봐. 여기 있을 때랑 여기 있을 때랑 기준에 대해서 퍼져 있는 정도는 변해 안 변해? 그치? 그러면 각 과목별 3점을 올렸어. 분산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더하기 빼기 전 과목이 전부 다 5점씩 내려갔어. 그럼 평균 5점 내려가겠죠. 그럼 기준에 대해서 퍼져 있는 정도 변해 안 변해? 이게 위치만 변하는 거지 퍼져 있는 정도가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각 별량, 점수, 키, 몸무게에서 더하기 빼기는 분산의 영향을 안 줘요. 분산이 변하지 않는다는 건 뭐가 안 변해? 표준 편차가 안 변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렇게만 생각해 봅시다. 보세요. 원래 X 기존에 아 이렇게 할까? 봅시다. X1, X2, X3 라는 놈의 평균을 M이라고 하고요. 분산과 표준편차를 보통 우리가 다른 알파벳으로 쓰는데 헷갈릴까봐 그냥 선생님 편의상 P라고 쓰지 마세요. 자, 너를 P라고 한다면 분산은 얼마? 루트 P라고 했죠? 되셨습니까? 선생님 여기다 뭔 짓을 할 거냐면 잘 봐요. 북영수야 점수 거기에다가 내가 이렇게 하면 X1에 A배를 시키고 다 전 과목 A배 야 두 배씩 올리고 3점 더 맞아 라고 했어. 평균 어떻게 된다고? 변량을 변화시키는 만큼 평균도 똑같이 변하니까 평균도 A배 플러스 B가 더 생겨요. 되셨습니까? 자, 그랬을 때 점수를 똑같이 올린다고 해서 퍼져있는 정도는 안 변해. 그래서 뭐가 안 변하냐면 여기부터 보는 거야. 여기부터 먼저 봐. 얘는 덧셈에 대해서는 덧셈 뺄셈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어요. 하지만 곱셈 구조에서는 변화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변하는 만큼 변해요. 즉 A배가 됩니다. 루트 P에 그런데 표준편차의 값은 양수여야 하기 때문에 굳이 절대값을 시켜요. 퍼져있는 정도 거리이기 때문에. 그래놓고 우리가 분산은 뭘 확인하셔야 되냐면 표준편차를 알면 분산을 계산하죠. 표준편차를 뭘 하면 분산인가요? 루트 씌우면 표준편차가 되니까 널 제곱. 따라서 널 제곱합니다. 따라서 분산값은 얼마? A제곱에 P가 됩니다. 기존값에.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 화살표는 여기까지 하시고
덧셈 뺄셈은 변화가 안 생기기 때문에 B는 무시당하는 거야. 그래서 B는 무시. 어려워요? 자, 실제 문제를 풀어보시면 또 멘붕이 오실 거예요. 근데 몇 개 풀어보시면 되게 쉽습니다. 자, 지금부터 25분에 종료했으니까 45분에 다시 시작.